만들었고요. 네. 자, 고객이 이분이 이제 몇살 같으세요? 대충. 네? 50대 초반. 그 다음에. 향나루 63세 되십니다. 63세 되세요. 이분이, 제가 이분이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동상이. 이제 이게 또 제가 말한 거? 자료와. 고객님들 항상 하는 거다 만들어줘요. 자, 비포 트레이닝입니다. 배나 지금 한 50파운드 빠졌어요. 제가 이분 오세요. 다음 주 월요일에 오셔도 여기서 프로필 촬영하십니다. 실제로 보면 몸더 좋아요. 스쿼트 100개도 넘게 하십니다. 63세 되신 분들이 우리 지금 우리 이제 운동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자세 정말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이분이 지금 직업이 무엇이냐면 커뮤니케이션 회사에서 디렉터예요. 이분인데 예전에 한국에서도 일하신 적이 있어요. 20년 전에. 그래서 11일에 오십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자세 정말 좋죠? 네, 자세가 생명입니다. 자세 정말 좋아요. 제가 운동할 때 정말 자세 신경 많이 쓰면서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풀업도 하세요. 네.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체중이 170파운드. 그러니까는 70, 한 8kg 정도 됐죠? 지금 109파운드. 50kg 미만입니다. 오버헤드 스쿼트도 하시고. 네. 약간 좀 힘들어요. 왜냐면 무게가 있어서 힘든 게 아니라 어깨 유연성으로 약간 힘들었는데 보세요. 어깨 굉장히 운동 열심히 하시고 저한테 일주일에 5번 트레이닝 받습니다. 보면 제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기구들 상당히 많이 써요. 덤벨 쓰고 케이블 쓰고 바벨 쓰고 다 써요. 여러분들 많이 주세요. 보스볼도 주고 튜빙도 주고 케이블도 주고 다 주세요. 본인이 알고 있는 거 아시죠? 네? 먹는 거랑 똑같아요. 운동도 덤벨만 바벨만 쓰지 말고 머신만 쓰지 말고 본인이 알고 있는 거 최대한으로 맨날 다 쓰세요. 안 쓰면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써야 돼요. 네? 오버헤드 런지도 하고 네. 인터뷰도 해요. 이렇게 해서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트레이닝 시켰다. 이제 인터넷도 바뀔 건제 홈페이지랑 웹에다 넣을 거예요. 그리고 전화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이제 더 이상 고객을 찾아 나갈 필요가 없겠죠. 저한테 문의를 많이 하니까. 그리고 한국까지 와서 한국까지 와서 프로필도 찍고 여기 뭐 호텔에도 머무르고, 네,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왜 머리 하는 거죠? 저 애국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래서